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웹사이트 탑 20! 어떤 웹사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구독! 20위 애플 19위 위키피디아 러시아어 판 18위 레딧 17위 VK 16위 위키피디아 프랑스어 판 15위 팬덤 14위 위키피디아 독일어 판 13위 왓치앱 12위 위키피디아 일본어 판 11위 IMDB 10위 라이브닷컴 검색 방문 횟수 4억 1,957,040회 9위 핀터레스트 검색 방문 횟수 4억 1,984만 135회 8위 위키피디아 스페인어판 검색 방문 횟수 4억 5,052만 1,278회 7위 인스타그램 검색 방문 횟수 5억 2,540만 578회 6위 구글 플레이 검색 방문 횟수 5억 9,467만 8,708회 5위 amazon.com 검색 방문 횟수 6억 1,874만 7,155회 4위 트위터 검색 방문 횟수 2억 882만 315회 3위 위키피디아 영어판 검색 방문 횟수 22억 2,366만 8,855회 2위 페이스북 검색 방문 횟수 34억 8,313만 1,264회 1위 유튜브 검색 방문 횟수 85억 6,494만 6,885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월드 와이드 웹은 89년도에 개발이 되고 90년도부터 보급이 됐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억 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러니까요. 17억 개면은 가능할 수도 없다. 맞아.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유튜브가 1위라는 걸 전 예상을 했는데 당연히 1위가 나왔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세상도 놀랍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